6번을 봅니다. 아, 5번 82쪽. 어법상 옳은 것은, 자, 입사시험에 합격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둘 다 쓸 수 있어요.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언어 예절에서 이제 축하드리다라는 표현도 축하합니다 함께 쓸 수 있다고 이미 공지를 했고, 아직 언어 예절 안 읽어본 사람은 우리가 넉자로 나쁜 사람, 알겠어요? 반드시 읽어봐야죠. 언어 예절 기본서에 들어있는 거 반드시 읽어보고, 혹시 기본서에 막 흩어져 있어서 읽기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차라리 스님 카페에 있는 자료를 읽어보시면은 훨씬 수월할 거예요. 언어 예절 꼭 오늘 밤 한 번 더 읽어보고, 오늘 밤은 국어 복습하는 밤으로 해야 돼. 알겠어요? 일요일 밤은 국어 복습하는 밤. 알겠죠? 돌아가서 찾아볼 걸 찾아보는 게 복습이야. 문제 푼 거 한 번 더 풀어보라는 게 아니라 찾아볼 걸 찾아보는 밤. 자, 그 다음. 고객님, 주문하신 물건이 나오셨습니다. 어휴, 그러셨습니까? 따라서 간접 높임의 오류. 그죠? 나왔습니다. 그래야 돼. 근데 우리 학원 밑에 그 공차 아메리카노 얼마니? 그지? 근데 내가 어제 무슨 전시회를 갔거든? 화보집을 준다고 그랬어. 화보집을 무료로 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오전에, 지금 두 달째 놀고 계신 스님이 계셔서 같이, 우리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방학이라 노는 거지. 그래서 갑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갔어. 화보집을 주더라.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할래? 그 화보집을 줘가지고 그걸 받아왔는데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서 정말 낑낑매고, 화보집 원래 두껍잖아요. 근데 그게 그 미술관 개관 기념으로 1월 30일까지 오는 대로 주더라고. 그런데 거기 전시장을 이렇게 보는데 그 미술 디렉터라고 있지? 이렇게 설명을, 나는 그게 친절한 디렉터는 처음 봤어. 그러니까 아저씨 둘이 이렇게 어정쩡하고 서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 젊은 남자애가 옆에 오더니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미술이 아니라 설치 미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울 같은 거 또는 이렇게 조각 같은 거, 이걸 왜 해놨을까 해서 볼록 거울 앞에서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걸 왜 해놨는지. 근데 이놈이 안타까움도 옆에 오더니 이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우리 큐브 있지, 이렇게 뭐 이렇게 조립하는 거, 그런 네모 상자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상자 있으면 못 건드리죠. 왜냐면 그 작품인데 건드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안 건드리고, 이게 뭘까 이러고 보고 있었더니, 이건 이렇게 트랜스포머처럼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거야. 직접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위에 서브 쳐놔야지, 직접 해보세요 이러든지. 그래서 얘가 시범을 보여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뒤집으면 한옥의 사진이 되고, 이렇게 뒤집으면 또 현대 그 뭐야 아파트 모습이 되고. 이 사람이 독일 작가인데요, 지금 중앙대 교수로 있는데 부인이 한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아예 한국에 눌러앉은 그런 분인데, 여러 가지 사진들이나 이런 세공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뭔가 그랬는데 그분이 워낙 설명을 잘하니까 좋더라고. 자,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그런 다음에 그걸 보고 나가지고 이제 찻집을 갔어. 그때 거기 있는 거야, 이게. 공차가. 이게 체인점인가 보지? 반가운 마음에. 그리고 싸잖아. 옆에 뭐 스타벅스나 이런 거보다. 갔죠? 그 과감하게 시켰지. 아메리카 두 잔. 그 4,000원을, 준비하려고. 7,000원이라는 거야. 우리보다 1,500원이 더 비싸다. 1,500원. 물론 3,500원도 스타벅스보다 싸지. 그러지만 2,000원을 생각하고 있던 나에게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저희는 값이 이게 제일 싼 거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한번 물어본 거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여기는 뭐, 아, 낮 시간에만? 그럼 다른 때에는? 다른 때는 3,000 얼마에? 오, 아, 시간대별로 그러는구나. 그
열받을 게 없네. 괜히 얘기했네. 나는 서울 한복판이라고, 우리가 광화문 한복판이었거든. 그래서 서울 한복판이라 이것들이 잘 있을 때문에 그렇게 비싼가. 근데 내가 어제 토요일날 가보고 깜짝 놀란 게 외국인이 없어. 예전 같으면 무교동, 광화문 못 걸어 다니거든. 사람 많아서 한 명도. 그만큼 중국 애들이 안 오는 거야. 그리고 태극기든 할아버지만 몇 분 어느 그날 시위하더라고. 그러고는 사람이 없어. 그 나는 전시 미술 전시회에서 미술관 기념으로 무료 화보집을 준다는 정보를 듣고, 야 이거 떨어졌으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줄 서서 받아갈 텐데 아무도 없어. 그만큼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럼 선생님은 여유가 있어서 갔느냐? 그게 아니야. 선생님 집도 없는 사람이야. 이게 보편적으로 말하면 지금 내 나이에 여유 있는 게 아니라고, 경제적으로. 그런데 나는 처음부터 경제적 여유를 목표로 삼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뭐냐면, 아, 내가 부자가 돼야겠다, 또는 돈이 많으면 여유로워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왜냐면 아무리 애써도 안 되겠더라고. 내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남에게 뭐 빚내지만 않으면, 남에게 뭐 구걸하지만 않으면 그냥 즐기자. 꼭 있어야 즐기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미술관이나 이런 데나 비싼 돈 주고 가는 건 못 가, 솔직히. 그러지만 뭐 이렇게 공짜나 아니면 뭐 5천원, 6천원, 그죠? 비싸야 만원, 이러면은 가거든. 그거는 꼭 부유한 사람들만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일부러 가고 이러는데, 아, 어제 그래서 화집을, 무겁기는 했지만 얼마나 뿌듯한지. 한국 그 대표적인 화가들의 그림을 이렇게 화보로 만든 거예요. 그걸 공짜로 주더라니까. 원래 책으로 그만한 걸 사려면 35,000원? 4만원? 이 정도로 할 건데, 우리 친구들도 시간 되시면은 광화문에 있어요. 광화문에 세화미술관이라고. 이게 새로 개장을 한 것 같은데, 이름을 바꿔서 새로 개장했대. 그런데 일단 전시회도 무료야. 1월 30일까지. 원래 12,000원 내는 거거든. 그런데 개관 기념으로. 그러니까 혹시라도 서울에 갈 일 있으면, 1월 30일 전에 들릴 일 있으면, 거기 뭐 교보문고도 한번 들리고, 그죠? 친구 만나면, 이왕이면 광화문에서 만나서 한번 찾아가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꼭 화보집 받아오세요. 있어요? 그런 거 집에 하나 꽂혀져 있으면 얼마나 뿌듯한데. 그리고 그림 좋아하든 안 하든 실제로 그림을 보면 좋거든. 알겠어요? 내가 미술에 조예가 없더라도. 알겠어요? 선생님도 미술에 조예가 없지. 뭐 내가 무슨 미술에 얼마나 알겠어. 그런데 그림을 넘겨보기만 해도 좋고, 또 설명도 상세하게 있고, 그러니까 좋은 선물을 받았네. 자, 공차 때문에 살짝 열받았지. 그런데 열받을 게 아니었네. 자, 거기 주문하신 물건 나왔습니다. 이러면 되고요. 주문하다에는 시를 쓴 게 맞죠. 그죠? 그러나 나오셨습니다. 틀렸고. 3번. 어른들이 묻자 안절부절하며. 이때는 안절부절하다라는 표현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말에 없어요. 안절부절하다. 뭐만 있다고요? 안절부절 못하다만 있어요. 대신 안절부절이란 말은 있죠. 안절부절이라는 부사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다가 붙을 수 없다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 이어서 회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역시 뭐야? 간접 높임의 오류. 근데 사실 1번, 2번, 4번 모두 언어 예절에 관한 질문인데, 3번만 한글 맞춤법 문제거든. 이건 출제한 사람이 조금 좀 통일성이 없었다. 그러지만 뭐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 그죠? 다음 6번 문제. 선생님이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선택지 보라고. 선택지 보라고. 자, 1번. 비유를 통해 애상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밑에도 두 번째 줄에 향연과 같이 그랬잖아. 향연이 뭐야? 향연이 뭐야? 향 피우는 거야. 그러니까 봄의 아지랑이가 향을 피우는 것 같다. 비유를 했지.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물어보지 않았는데 뭐하러 뜻을 생각해?
시의 감상 선생님 내용 파악 아닙니까? 웃기지 마, 임마. 그거는 네가 혼자 읽을 때고. 지금 물어볼 때만 하면 되지. 나와 있죠? 2번. 배웠잖아. 삼음보의 민요조 육격.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삼음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세 마디로 끊어보라고. 끊어보라고. 그러면 입이 그치면 이건 도저히 적용이 힘들지? 근데 그 다음 내 마음 강나루 긴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오겠다. 또 푸르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 대부분 삼음보 하면 7호조의 음수율도 보이는 걸 보게 돼요. 가능하죠? 3번. 동일한 종결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찾아봐. 종결어미 뭐로 끝났어? 다, 다, 고, 다. A, A, B, A 구조거든. 그러니까 다, 다로 끝나면 이건 식상하거든. 그래서 중간에 한 번은 다른 어미가 나오는 거야. 그러나 세 가지가 일치하고 있잖아. 그러면 동일한 종결어미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해돼요? 동일한 종결어미 그러니까 1년부터 4년까지 다 다로 끝나는 거 아니야? AA, BA의 구조야. 가장 기본. 됐어요? 4번. 주관을 배제한 시각으로 자연을 묘사했다. 아니, 서러운 불빛이 짙어오고, 종달새가 뭐라고 짓거리고, 꽃밭 속에 처녀애들이, 짝하여 서고, 심지어는 아지랑이가 향연 같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죠. 정답 몇 번? 4번. 쉬운 문제입니다. 아니, 그래서 선생님, 봄비의 주제가 뭔데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아시세요? 선생님, 그럼 다음에 질문을 이 봄비의 주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선택지에 있는 거 보고 그럴싸한 거 답으로 하면 돼. 아시세요? 미리 이 주제는 뭐다? 이러지 말고. 절대 뭐 주군이에 대한 추모 그런 거 아니죠? 완전 성격 아니야? 이거 제목이 뭐야? 봄비야. 봄비가 내리는 날의 감상일 뿐이야. 대신 그 감상이 밝고 경쾌한 건 아니지. 그 정도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봅니다.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상황을 파악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요? 항상 언어의 기능은 뭐가 초점이라고 그랬어? 상황 파악. 쌤이 그랬잖아. 날씨가 참 좋아요. 이 말도 누가 누구에게 했느냐라는 장면에 따라 친교적 기능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감화적 기능일 수도 있다. 됐습니까? 이 옷 참 예뻐요라는 말이 그냥 표현적 기능일 수도 있고 감화적 기능일 수도 있고 또는 의례적으로 하는 친교의 기능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잘 모르는 사이인데 서로 얼굴만 알고 지내. 말도 잘 안 해본 사이야. 근데 옷을 새 옷을 입고 왔어. 그럴 때 옷이 참 예뻐요. 이거 무슨 기능이야? 친교적 기능이야. 왜? 내 옷이 탐나요? 이래? 아니죠. 그냥 의례 하는 말이야. 이해 됩니까? 또 아내가 TV 보다가 아니면 남편과 쇼핑하다가 그죠? 이 옷이 참 예뻐. 그럼 이거 뭐라고? 감화적 기능이다. 아, 선생님 아내가 뭐 다 사달라겠어요? 다 사달래요. 그래서 감화적 기능이다. 그렇습니까? 장면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어. 선생님 그러면 그걸 어떡합니까? 그거 다 사달라고 그래. 그래서 남편들이 쇼핑을 함께 안 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야. 남자들도 쇼핑 좋아한다. 알겠어요? 남자들도 쇼핑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요. 근데 여성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왜 남편들은 쇼핑을 함께 안 가는가? 왜? 심적 부담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냥 쇼핑하면 그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 좋고 예쁜 거 보는데. 그래서 안 가는 거야. 이해 돼요? 자, 그 다음 7번. 밑줄 친 표현에 주로 나타나는 언어적 기능. 지금 상황이 내가 일하고 있는데 정순이가 얘 너 혼자만 일하니? 라고 했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어?
긴치 않은 수작을 한다. 이 말은 뭐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말을 건넨 거야. 아는 척한 거지. 아는 척한 거야, 한마디로. 무슨 기능? 친교적 기능이지. 이해됩니까? 만약에 우리 학생이 뭘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친구가 궁금한 거야. 뭐 하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얘,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무슨 기능이야? 표현적 기능이야. 궁금하다 이거야. 이해돼요? 근데 지금 점순이는 궁금한 게 아니야.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한 게 아니야. 뭐만 중요해? 얘하고 한번 말해보는 거. 됐어요? 적극적 여성이지. 알겠습니까? 말해보는 거. 자, 김유정이 동백꽃 지문은 여러 차례 지문에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낱말 뜻을 묻는 문제도 나오고 또 이와 같이 전혀 다른 성격의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본문 보세요. 나흘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쪼간 밑줄 치고 무슨 뜻? 무슨 뜻? 무슨 뜻? 쪼각? 조각? 아니야. 뭐야? 사건이야. 감자 사건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과거를 회상하는 거야? 현재 일이야? 지금 이 상황은 과거를 회상한 거야? 현재 일이야? 과거를 회상한 거야. 나흘 전에 있었던 감자 사건이야.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게 없다. 몇 인칭 시점? 1인칭. 주인공이야? 관찰자야? 주인공이야. 내가 겪은 일이잖아.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같이 남 울타리 엮는데 생이질을 하는 건 다 뭐냐? 생이질? 무슨 뜻? 귀찮게 하는 거. 자꾸 말 걸고 옆에 와서 아른 체하고 귀찮게 하는 걸 생이질이라고. 이걸 예전에 시험에 뭐라고 나왔어? 쟁기를 두고 쌩! 파는 거. 어? 더 무서운 건 그걸 답으로 하는 애들. 자, 점심 와서 말 걸고 귀찮게 하는 거.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가서. 자, 점순이는 왜 그랬을까? 왜 발소리를 죽여 살며시 와서 얘기를 했을까? 놀라게 하려는 거지. 상대를 놀래키려고 하는 거야. 그건 뭐예요? 관심, 일을 방해하지 않게 하면서 관심을 드러내고 자신이 깜짝 드러나면, 깜짝 나오면 내가 좋아할 줄로 착각한 거지. 그래서 살며시 가서, 예,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 수작이 뭐야? 말을 건넸다. 원래 뜻은 뭐지? 술잔을 주고받단데. 술잔을 주고받단데 말을 건네다야. 자, 의미가 확장됐어, 축소됐어, 이동했어. 이동했죠. 전혀 다른 뜻으로 이동했죠. 자, 의미의 이동이 일어난 단어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밑줄 친 수작과 의미 변화의 종류가 같은 거, 그럼 뭐 찾아야 돼? 이동을 찾아야 돼. 또 하나, 타락한 거야, 향상한 거야? 의미가 타락한 거야, 향상한 거야? 타락한 거야. 왜냐면 나쁜 뜻으로 쓴 거. 지금 봐봐, 수작 걸지 마 이러잖아. 나쁜 뜻으로 하는 거. 됐습니까? 저기 주안역 가는 버스가 몇 번이에요? 웬 수작이야? 이래요? 아니잖아. 수작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거든. 나쁜 의미를 쓰니까 의미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 긴치 않은 이라는 말은 중요치 않은. 그러니까 사실은 혼자 일하고 있는데 너 혼자만 일하니? 라는 당연한 질문을 했다는 건 이건 질문의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친교적 기능이야. 친교적 기능의 핵심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 말을 걸었다는 데 있는 거야. 이거 놓치면 안 돼. 친교적 기능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말을 걸었다는 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묻는 말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왜 돼요? 예를 들어 방학 끝나고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너 방학 때 뭐 했어?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면 그건 친교적 기능이죠. 맞습니까? 자,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일 엄마. 우리 이걸 내외한다고 그러죠. 남녀가 내외하다라고 해요. 서로 내외하고 지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 나와 점순이는 서로 이성으로 느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어린애들이 내외했다는 얘기는 남자, 여자로 느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황차, 망하지만한 계집애가, 자, 망하지만한 미추치고. 여기서 등장인물 나는 점순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 점순을 망하지만하다고 했어. 어떻게 본 거야? 1번, 거대하게 느낀다. 2번, 왜소하게 느낀다. 3번, 여자로 느낀다. 4번, 철딱성이 없는 인물로 느낀다. 뭘까요? 여자로 느낀다. 됐습니까? 즉, 철딱성이 없다가 아니라 여성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망하지만한 계집애. 이 말은 뭐야? 다 큰 계집애란 얘기야. 어린애가 아니란 얘기야. 여자란 말이야. 근데 왜 외간 남자한테 말 거냐고. 여자로 느꼈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아, 이런 게 시험이 나오나? 이런 표정인데, 나오죠. 왜? 등장인물의 심리를 묻는 게 소설에서 중요한 문제거든. 무슨 말이겠어요? 절대 거대하게 느낀 것도 아니고, 점순의 몸집이 거대하다 이런 것도 아니야. 여자로 느낀 거야. 다 큰 여자로 느낀 거야.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디? 지금 이건 점순이 싫어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나의 성격이 그런 친교적 기능을 잘 못하는 거야. 성격이 내성적인 거. 그러니까 낯가림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투박하게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초등학교 때 남자애들 좋아하는 여자애 뭐 오히려 괴롭히고 그죠? 이러는 것도 바꿔 말하면 내성적인 애들. 어릴 때부터 이게 좀 기질이 있는 애들은, 그죠? 여자애들한테 잘하죠.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게 좀 투박한 애들. 근데 이제 여성들 입장에서는 좋아서 와서 고무줄 끊고, 그죠? 좋으니까 와서 머리 잡아당기고,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폭력적이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지적하는 거지만, 사실은 남자애들은 어릴 때 좋으니까, 그걸 드러내기엔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못된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너무 남학생들이 내가 고무줄을 해도 안 끊고 있어요. 머리를 뒤로 묶어도 안 잡아당기고 또는 가방 뭐야 뺏어가지도 않고 그러면은 보호해 준 게 아니라 어쩌면 외면했을 수도 있다. 물론 농담을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 어른 됐을 땐 폭력이죠. 이게 폭력이고 이제 어린애들의 순수한 상태를 본다면 그런 거. 자, 7번에 따라서 지금 요 짧은 지문이지만 무궁무진하게 반복해서 주체가 됐고 그리고 낱말 뜻을 물었고 또는 등장인물의 심리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동백꽃 아주 재미있는 소설인데요. 자, 7번에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 미학적 기능이 뭐지? 이왕이면 말을 곱게 하는 거고 지령적 기능은 감화적 기능을 말하고 표현적 기능은 굳이 감화적 기능이나 친교적 기능이 아니라면 다 표현적 기능이지. 그렇게 공부해야지 표현적 기능이 뭐냐라는 게 아니라 굳이 감화적 기능이나 친교적 기능이나 표출적 기능이 아니라면 모두 표현적 기능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죠. 자, 8번으로 갑니다. 염상섭의 3대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역시 염상섭도 우리가 시험에서 아까 얘기했던 작가들 충분히 예상할 만한데요. 질문이 뭐냐면 소설하고는 관계없어. 대신 말하기 방식을 물었어. 말하기 방식. 자, 처음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 이래 조금 뜸하여지며 상훈이 나직이 말을 꺼냈다. 누가 누구에게? 빨리 장면을 파악해야지. 아들 조상훈이 아버지인 조의관에게 하는 말이야.
돈 쓴다고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공연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첫째 잘못이란 말씀입니다. 뭐해? 어째 공연한 일이란 말이냐? 즉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있지. 그렇죠? 그랬더니 그 뒤에 아버지도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냐? 너같이 제일 끝에 너같이 5-6천원씩. 왜냐면 대화만 읽으면 되잖아. 굳이 중간에 설명을 읽을 필요 없지. 너같이 5-6천원씩 학교에 뒤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 자식 유인하는 게 유일하게 쓰는 방법이냐? 역시 뭐하고 있어? 상대의 트집을 잡고 있지. 정답 몇 번? 4번이죠. 우리 이런 방법을 오류에서 뭐라고 하나? 오류에서 뭐라고 할까? 나의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너는 이런 거 잘못 아니냐고. 피장파장의 오류. 즉 역공격의 오류라고 합니다. 피장파장의 오류, 역공극의 오류. 오빠가 마치는데 옆에서 오 하고 감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역공극의 오류, 피장파장의 오류. 금방 우리 친구가 대답했더니 얘 그냥 오 하고 옆에 존경의 눈으로 그냥. 자,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지. 마친 오빠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자, 역공극의 오류 또는 피장파장의 오류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본문 잠깐 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조금 뜸하여지며 부친이 쌈지를 풀어 담배를 담는 동안에, 이때는 담배가 일부러 즉 쌈을 싸서 붙여 피우는 담배라, 그죠? 쌈지를 풀어 담배를 담는 동안에 상훈이는 나직이 말을 꺼냈다. 나직이죠, 그죠? 전미사 입니다. 나직이 말을 꺼냈다. 국어사전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왜냐면 나직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가 맞는지 알겠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그랬지? 하다 붙는 말은 히, 하다 붙지 않는 말은 인데 요 기억받침 들어가는 말은 히와 이가 다 있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깊숙하다 되지만 깊숙히야, 깊숙이야, 깊숙이거든. 알겠어요? 또 하다 붙는 말인데 무조건 이 쓰는 거 뭐 있지? 시옷받침 들어가는 말. 반듯하다, 반드시. 알겠어요? 시옷받침 들어가는 말이 또 무조건 이를 쓰고. 그런데 이 기억받침은 이도 있고 희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돈 쓰시다고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자, 아닙니다만은. 많은 적었죠? 앞에 용언이라 많은. 어쨌든 밑줄 치고. 어쨌든과 같은 말 네 개. 뭐예요? 하여튼, 또, 여하튼, 또, 어쨌든 여기 있고, 오랜만에 하니까 또 까먹었지? 또 뭐 있어? 어떻든, 하나 더, 아무튼. 좀 기억이라는 걸 좀 해, 기억. 기억과 암기. 이해만 하지 말고. 조금 몇 주, 뭐, 한두 주 얘기 안 하다가 또 물어보면 또 잊어버리고. 계속 물어보면 또 앵무새처럼 대답하다가 또 며칠 지나서 또 물어보면 또 잊어버리고. 자, 다섯 개죠? 여기 써 있는 어쨌든과 함께. 하여튼, 여하튼, 그리고 어떻든, 아무튼. 어쨌든 공연한 일을 만들어. 공연한 일 밑줄 치고. 공연한 일이란 뭐야? 일부러 문제를 만든다는 거지. 즉 굳이 문제도 아닌 걸 일부러 일로 삼는 걸 공연한 일이라는 거야. 공연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첫째 잘못이란 말씀입니다. 첫째 밑줄 치고. 이때 첫째의 품사는 명사라고. 첫째 둘째 순서일 때만 수사야. 명사라고
첫째도 명사, 첫째로도 명사. 우선 이 말이잖아. 이때는 수사의 의미가 없어. 우선 무엇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미출진 첫째하고 같은 의미로 쓰인 것. 그러면 우선은 이런 의미라고. 기억나요? 자, 무에 어째 공연한 일이란 말이냐? 무에 표준어야 비표준어야? 표준어야. 무에도 맞고 또 무엇이 또 뭐 있어요? 뭐 무에 무엇이 셋 다 맞지? 선생님 무엇이는요? 무엇이는 사투리고 알겠어요? 자, 무에 어째 공연한 일이란 말이냐? 부친의 어기는 좀 낮추어졌다. 어기가 뭐야? 말하는 어조. 말하는 어조가 좀 낮추어졌지. 대동보소만 하더라도, 대동보소는 족보예요. 당시에 족보 만드는 게 유행이었거든. 족보 한 길에 50원씩으로 메웠다니, 그 50원씩을 꼭꼭 수봉하면 무엇 하자고 3, 4천 원이 가외로 들겠습니까? 가외로라는 말은 뭐야? 별도로. 별도로 3, 4천 원이 들겠냐, 이 말이야. 지금 뭐가 화제냐면, 조의관이 당시 일제강점기 1930년대 중산층이야.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집안이라고.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뭘 생각했냐면, 족보를 그럴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족보가 유행했던 때가 딱 근현대사에 두 번 있어. 한 번은 일제강점기. 왜? 앞서 있었던 양반들이 몰락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가 1970년대. 갑자기 땅부자들이 나오고 돈이 생기니까 우리 조상들을 그럴싸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집 건너 뭐 몇 대조가 영의정이고 몇 대조가 좌의정이고 영의정이 애를 무슨 100명씩 낳냐?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양반 가문 있네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입니다. 다 100% 됐습니까? 1%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 거짓말을 서로 뭐야? 알면서도 속아. 그러니 스님이 족보라는 걸 거들떠도 안 본 겁니다. 너무 웃기는 일이다. 정말 조금만 역사를 아는 사람이면 너무 웃기는 일이다. 됐어요? 그리고 과거의 조선시대 양반인 게 무슨 자랑이겠어? 나라를 빼앗겼는데, 나라를 거덜냈는데, 항상 백성들 놔두고 도망쳤는데. 안 그래요?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우리 조상이 양반이라고 말 못할 것 같아. 나는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족보 자랑하는 애들. 스님 연배는 거의 이제 없다고 봐야 돼. 왜? 스님 같은 생각을 많이들 하니까. 근데 아직도 60, 70년, 70, 80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여전히 족보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 왜? 그래야 한 가닥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젊은 놈이 나의 조상에 대해 탐구하고 뭐 조상의 뭐 업적을 기리고 그건 정말 시대착오적이다. 너를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아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숱한 외침을 겪은 이런 나라에서는 과거의 지도층에 있었다. 소위 귀족, 양반이었다는 것은 내세울 일이 못 되죠. 정말 나라를 제대로 전통 있게 만들었다면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야 자랑할 만하지. 됐습니까? 이 몇 대조가 뭐 했다는 거 자랑하는 게 주로 미국하고 영국이에요. 왜냐면 서로 이게 한쪽은 이쪽에서 그냥 빠져나간 놈들이고 한쪽은 나름대로 전 세계에서 유서 깊은 나라다. 그리고 또 하나가 동양에서는 일본이요. 왜? 외침을 안 받았거든. 됐어요?
중국도 족보 자랑 안 합니다. 왜? 나라가 숱하게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원래 족보 자랑하는 나라는 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분들은 토속 성씨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의 혈통이나 여기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뭇사람들의 그런 것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뭇에 사는 사람들은 족보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이 조의관이 돈을 가지고 이제 족보를 만든 거야. 돈을 주고 족보를 산 거지. 자, 그랬더니 조상우는 거기에 대해 이게 무슨 헛돈질을 한 거냐라고 아버지께 지금 반항을 하는 거예요. 삼사천을 누가 삼사천을 썼다든 영감의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했으나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헛돈을 썼어 지금. 알겠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실상 그 삼사천원이란 돈이 족보 박는 데 직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무슨 무슨 조씨로 무후한 집에 계통을 이어 무후하다라는 건 뭐야? 후손이 없는 그런 족보를 사다가 이어서 일문 일족에 끼려한 즉 군식구가 늘면 양반의 진국이 묽어질까 봐 반대하는 축들이 많으니까 그 입들을 씹기 위해 쓴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족보에 관계된 사람들이 또 반대하면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돈을 썼다 이 말이지. 자, 시점도 보이죠? 무슨 시점? 무슨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하기 때문에 남봉 자식이 남봉 피운 돈 액수를 줄이듯. 이 말은 뭐야? 이 남봉꾼 놈이 자기가 쓴 돈 줄여 말하듯 떳떳이 못한 돈을 썼으니까 이 영감도 실상은 한 1,000원 썼다고 하는 것이다. 중간에 협작배는 이런 약점을 두르고 우려 쓰는 것이지만 이 영감으로서는 성한돈 가지고 이런 병신구실을 해보기는 처음이다. 여기서 질문. 조의관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 또는 조상훈이라는 인물에 대해 등장인물의 생각으로 옳은 것, 그른 것 또는 등장인물의 성격으로 맞는 것, 틀린 것 이랬을 때 조의관은 자신의 행위가 부끄럽다고 여긴다, 여기지 않는다? 여기는 거야. 여기는데 아들 앞에서만 뻗대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야 얼마를 쓰셨던지요. 그런 돈은 좀 유리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하자 유구무원의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이줄 쳐. 제하자 유구무원. 무슨 말이야? 아랫사람은 입이 있어도 말하면 안 된다 이거야. 어른 앞에서 할 말이 있어도 입이 열 개라도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로사상을 말하지. 근데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그때도 여기고 있지만 놓친 앞이라 말은 공손했으나 속은 달았다. 이 말은 뭐야?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고 있다 이거지.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냐? 너같이 5, 6천원은 학교에 뒤밀고 제 손을 가르친 남의 딸 자식 유인하는 게 유리하게 쓰는 말이냐? 역공개가 오류를 범한 거야. 그죠? 내가 쓴 돈이 떳떳하다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데 너는 자식아 너는 잘했어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아까부터 상훈이의 말이 화로가에 앉아 폭발탄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서 미출 쳐? 화로가에 앉아 폭발탄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서 요 말 뒤에 부사어가 하나 나오지. 뭐예요? 위태위태하더니. 요런 걸 빈칸으로 주는 거야. 그러면서 빈칸에 알맞은 어미는. 그러면 그 힌트가 앞에 있지. 그렇지? 응. 매우 위태롭잖아. 아니 수류탄 들고 옆에 불 옆에 있는 건데. 이해 돼요? 겨우 간정되려던. 간정되다. 무슨 뜻? 진정.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여놓고 말았다. 불을 붙이다. 뭐야? 감정을 뭐한 거야? 충동질했다 이 말이지. 상훈이는 어이가 없어서. 그죠? 어이 없다지.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벌개진다. 자, 이 글은 조덕기 그리고 조상훈에 대하고요. 원래 3대는 또 한 명. 손자 누가 있어? 조 할아버지 조의관 그리고 아버지 조상훈 그리고 손자가 조덕기지. 조덕기.
조씨 형제 세, 아니 조씨 부자지간. 여기서 가장 중심 인물이면서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게 누구라고? 조덕기야. 알겠어요? 그리고 보수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게 조의관 할아버지고, 그리고 그 아들인 조상훈, 조덕기의 아버지는 다소 개화된, 즉 신인물로, 그리고 중도적 입장이 조덕기예요. 이거 주의해요. 그래서 조덕기는 할아버지도 못마땅하지만 아버지도 뭐야? 못마땅한 거야. 왜? 할아버지는 맨날 돈 가지고 족보나 만들려고 꿍꿍 일을 하고 있고, 또 아버지는 새로운 학문 한다면서 맨 여자들만 만나고 다니고. 그러니까 조덕기는 즉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대화만 읽었어야죠. 그죠? 본문에 서술된 건 볼 필요가 없었고. 자, 9번에요. 밑줄 쳐요. 시대적 상징성 그랬어요. 시대적 상징성. 이건 쉽죠. 왜? 산포 가는 길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기억에 도자라는 게 뭐냐면 불도저야. 뭘 가리키겠어? 산업화. 산업화의 도구야. 니은번. 방뚝은 이 제방을 쌓았다는 얘기니까 이건 산업화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근데 디귿에 뭐 나왔어? 트럭이야. 근데 리얼의 하늘은 완전 관계없지. 이건 자연물이지. 그렇다면 가까울 수 있는 건 기억과 디귿이 꼭 들어가야 돼. 굳이 하나 더 들어간다면 뭐예요? 뭐 니은이 더 들어가면 되지. 정답 몇 번? 1번.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다음 시간 86쪽 10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회 더 남았죠? 그렇죠? 우리 지금 두 번째 한 거죠? 오늘이 세 번째인가? 어? 세 번째 한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한 번밖에 없어? 한번 하면 되지.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